안녕하세요, 박래부입니다. 저번에 로켓 관련된 책들에 대해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종류가 많진 않아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논문 활용하기. 여러분들처럼 로켓 제작 채널을 보시고 직접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배움의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로켓에 대해 참고할 만한 책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켓 관련된 학회에서는 매년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논문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논문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이런 건 석박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내용 위주로 썼거나 저자가 글을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구 분야가 아니면 누구나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할머니도 이해할 정도의 쉬운 설명으로 독자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내 학회의 경우 페이지가 3, 4페이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이나 과정들이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본론이나 결론이 나와 당혹스러운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게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복잡한 수식이 나와도 실험값으로 만들어진 수식이기 때문에 간단히 경향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논문 검색 방법. 국내 논문. 국내 논문은 그나마 찾기가 쉽습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 논문, DBPR 등 논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가 많습니다. 간혹 DBPR 같은 사이트는 논문 조회를 하려면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편당 꽤 비싸기 때문에 10부 정도의 논문을 참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학생분들이면 학교의 학술 자료실을 이용하시고 학교 학술 정보원 사이트에 제휴된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하시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라면 국회 도서관 정보자료실이나 각종 시립 도서관에서도 제휴된 곳이면 무료 열람 가능합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불과하고 직접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대학교 학술 정보원에서 논문 DB 활용 강의를 수시로 진행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검색하는 방법이나 참고 문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볼 기회가 있습니다. 해외 논문. 저희가 흔히 보는 저널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은 논문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등 제휴된 곳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영문으로 표시되어 빠르게 스킴밍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목과 각종 이미지 콘텐츠를 빠르게 훑어보고 필요한 내용만 추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논문에서 배운 내용 적용하기. 논문에서 배운 점을 응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로켓으로 논문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로켓의 지상 테스트의 경우 콘텐츠를 참고해서 어떤 재료들을 쓰고 어떤 설비들을 이용해서 실험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값으로 구해진 수식의 경우도 본인이 비슷한 스펙을 활용한다면 사용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논문을 읽으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키워드를 통해 찾았는데 더 참고하고 싶은 논문이 있다면 각 논문의 하단부에 참고 문헌이 나옵니다. 저도 논문을 써볼 때 참고 문헌은 정말 도움이 된 자료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AI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것 마냥 비슷한 정보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하이브리드 로켓에서는 산소보다는 아산화질소를 사용한다. 연소비와 대략적인 챔버의 압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사를 마쳤으니 이제 필요한 재료나 장비를 구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논문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가요? 논문에서 원하는 모든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논문을 통해 빠르게 보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박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